창원시가 지난 3월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시행사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한 가운데 창원지법 제21 민사부는 시행사가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창원시의 소명이 부족하고 시행사가 기부 체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타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